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샤이니의 민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우리 레드벨벳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주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레드벨벳 웬니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니 앨범 Feel My Rhythm 어떤 앨범인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이틀곡 Feel My Rhythm을 비롯해서 총 6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레드벨벳만의 음악 축제인 리브 페스티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앨범입니다. 네, 2019년에도 리브 페스티벌을 통해 다양한 음악과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올해도 이번 앨범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 보여드릴 테니까요. 함께 즐겨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앨범 선 주문량이요. 51만 장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어떠세요, 기분이? 너무 감사드린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렇게 정말 많은 팬분들이 우리를 기다려주셨구나. 정말 같이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타이틀곡 Feel My Rhythm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eel My Rhythm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가을 지선상의 아리아를 샘플링해서 익숙하면서도 또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가사는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여행을 즐기는 모습을 담아봤고요. 봄과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이니까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퍼포먼스를 만나볼 수 있는지 우아하면서 또 다채롭게 변하는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희의 좀 춤선, 몸선을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손끝을 강조한 섬세한 포즈들이 또 포인트인데 이렇게 나비를 형상화한 것도 있고요. 네, 뭐 얼음이 또 녹아내리듯 차례대로 뭔가 움직이는 그런 파트들도 있으니까요. 재밌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저희 뮤직비디오는 네. 지선상의 아리아에서 영감을 받아서 명화를 오마주한 방식으로 오페라 형식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오페라 속의 인물처럼 가면을 쓴 사람들도 등장하고 붓으로 그린 듯한 유화 느낌의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클래식하면서도 키치한 매력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어서 아마 계속 보고 싶어지는 뮤직비디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전체적으로 겨울과 봄, 밤과 낮처럼 대비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겨울에 머물고 싶어하는 멤버들과 또 봄을 찾아 떠나는 멤버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비교해서 보시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이 임하는 멤버들의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각자 이것 하나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봄 하면 좀 봄 캐롤, 네. 봄 노래들을 좀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번 봄은 저희 레드벨벳이 한번 책임지고 싶습니다. 봄을 책임지고 싶다. 스프링 퀸? 서머 퀸이 아닌 이번에 네. 스프링 퀸으로 돌아왔으니까 꼭 한번 이루고 싶네요. 올해 이제 지금 앨범이 리브 페스티벌의 첫 앨범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앨범을 낼 텐데 제가 건강해서 여비들이랑 같이 이제 소중한 추억 만들고 싶은 그런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까 웬디 언니가 스프링 퀸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저희가 올해 또 컴백을 많이 앞두고 있어서 온 계절의 퀸이 되고 싶습니다. 더 좋아요. 성과를 어떻게 확실히 이루고 싶다 이런 목표보다는 그냥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음악을 잘 보여드리면서 우리 팬 여러분들과의 끈끈한 우정을 또 잘 지키면서 멋지고 예쁘게 즐기면서 활동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게 좀 소망입니다. 앞으로도 레드벨벳 많이 사랑해주세요.